녹화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예, 이제 갑시다. 갑시다. 예, 갑시다. 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 아이돌. 예, 2017년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우리 해가 때까지 슈가 아이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할 거예요. 뭐, 네, 네. 에브리온에서 안 되면 덴폰 TV에서라도. 아, 덴폰 TV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 달 만에 예,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예. 아, 또 외치고 시작하겠네요. 예. 금주의 아이돌! 아, 11월 마지막 주에 찾아온 어성 같은 요정 같은 분들입니다. 아니, 참 너무 오래 걸렸죠, 그죠? 네. 예. 1년 2개월 만에 우리 네. 지하 3층을 귀엽게 깎고! 그래서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레드벨벳! 빨간 맛 진짜 좋아했어요. 빨간 맛. 이렇게 윤두 씨가 빨간 맛 안무까지 다 외우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정말 너무 좋았어요. 고아 이사님께 이제 제가 배웠습니다. 예, 제가 아, 지금 우리 레드벨벳 뉴스를 좀 잠깐 전해드리냐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일본을 진출해서 쇼케이스를 했는데 난리가 났다면서요. 스고이. 네, 저 스고이. 레드벨벳 고메나사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레드벨벳 너무 열일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아, 불 들어올 때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심하게 듣는 거 아니에요? 아, 어디서? 저희 도쿄에서 했죠? 네. 도쿄에서 했고 근데 죄송한데 대리 양이 이제는 스피커 담당입니까? 말을 안 하네요 멤버들이. 네. 도쿄에서 했고요. 네. 저희 첫 쇼케이스였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 일본어로도 빨간 맛이랑 덤덤 보여드렸어요. 아까이 아까이. 맞아요. 선생님 아이카이가 가사에 들어가요. 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일본 걸그룹 시루마 미루라는 소녀의 꿈이 레드벨벳 예리 되기래요. 아, 정말? 시루마 미루가 누구예요? 저도 이거를 네. 저희 팬분한테 네. 팬사인회에서 갑자기 들었어요. 미루, 미루짱이라고 했어요. 알죠, 알죠. 그래서 저랑 똑같은 옷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야, 지금 뭐 이제까지 일본 진출한 거죠? 네. 네. 첫 쇼케이스에서?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본.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네. 응원법을 다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응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린 씨가 재현을 한번 해보세요. 아, 1인장! 1인장! 아, 또 부르네. 야, 둘, 셋, 넷! 배주연, 깡슬기, 순수간, 퍼스연, 김예림, 레드벨벳, 러시안, 룰렛, 레드벨벳, 러시안, 룰렛. 되게 많았네요, 지금. 아니, 근데 그 긴 거를 일본 분들 하셨다고. 네, 네. 이야, 그만큼 여러분들 이제 월드와이드가 되신 거잖아요. 아, 그리고 레드벨벳 뉴스가 또 있습니다. 네. 이거 돼요? 했어요. 아, 했었어요? 네. 언제요? 3일을 여름에. 대박났죠, 그때. 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예, 대박난 거 알고 있죠. 단독 콘서트였습니다. 네. 몇 곡 불렀어요? 저 많이 불렀어요.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올림픽에서 했잖아요. 올림픽에서 했죠. 네, 저희가 원래는 2회 공연이었는데 네. 하루가 연장됐었어요. 그렇죠. 진짜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2팀 연장했잖아요. 죄송한데 옛날 작품... 3일 연장했어요. 3일 연장했어요. 호텔 이틀이요. 호텔 3일이요. 아니, 어쨌건 관심이 있으니까요. 어쨌건 축하드립니다. 콘서트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단독 콘서트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일단 원래 무대에서는 한 3, 4분 동안 저희 한국만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다 불렀지.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무대에 서고 예. 또 저희들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들 앞에서 꽉 찬 그 홀 안에서 그리고 콘서트에서 히트 아이템이 아기 상어송이었어요. 그 장난해 하지 그 노래? 아세요? 아세요? 아빠 상어 뚜루뚜루 이거 뭐야? 그거 불렀다고? 아 우리 예리 형이 막내 아직 급식이라 그런가? 아 제가 근데 네. 제가 추천했어요 하자고.
그럼 이 노래 여기서 좀 잠깐 우리가 좀 5, 6, 7, 8 노래가 나와. 노래가 있어요. 아 노래 있어요? 노래 주세요. 아이린 부스러워하지 말고. 많은 연기들이 있네. 하나 왜 갑자기 뭐였어요? 눈을 친 거 뭐야, 왜? 도망가라고. 상어. 상어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그리고 이러나. 아, 근데 이거 좀 막내들이 왜 또. 나의 역순으로. 아, 역순으로 갔구나. 언니가 정했어요. 그래요. 어쩐지 공감대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 어쨌든 1년 2개월 만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피카부. 피카부 되게 좀 뜻이 궁금합니다. 피카부는 삐까꿍이라는 뜻인데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미국. 외국. 네, 네 미국. 미국? 네. 피카부. 아, 진짜요? 네. 피카부. 아, 피카부 까꿍. 네, 그래서 어떤 뜻이에요? 까꿍. 아, 그러니까 아, 어떤 뜻이에요? 까꿍. 아, 그러니까 아, 아니, 노래 음이 약간 짜증 났어요. 아니, 까꿍인데 이제 제목만 들으면 좀 귀엽잖아요. 근데 귀엽기도 하면서 살짝 미스테리한 느낌이 살짝 섞여 있는 그런 곡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짜릿한 그런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미스테리한. 아 맞았어요. 나 이거 봤어. 니네 입에서 우리 건데. 딴 짓 했잖아. 안 했어요. 입에서 우리 거야. 입에서 우리 건데. 딴 짓 했잖아. 안 했어요. 입에서 우리 거야. 모르죠. 봤어 내가. 어디서 했죠? 입에서 니네 딴 짓 했지. 내가 봤어. 어디서 했어? 짤로 봤어. 어디서 했지? 어디서 했어요? 평창에서. 네. 그래 평창에서. 평창에서 했으면 저희가 또. 네. 평창 올림픽 위에. 근데 왜 입에서 그랬어요? 잠깐 네. 이벤트식으로 성공했어요? 아니요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픽업을 가봅시다. 와 대박 잘못 올라왔어요. 픽업을 가봅시다. 와 이거 잘못 올라왔어요. 오늘 왜요? 살이 안 올라가요. 아니 머리 안 올라가요. 다 올릴 필요 없어요. 근데 어차피 이배성은 다 올릴 시간이 없어요. 이배성은 다 올릴 시간이 없어요. 피카부 한번 가봅시다. 와 진짜 빠를 것 같아. 자, 음악 주세요.
멈추고 너를 다시 보게 돼. 이런 게 멈추고 너를 다시 보게 돼. 무섭지 않아 난 새로운 얘기가 펼쳐질 거라는 걸. 아 너무 빠른데? 아 대박. 그래도 여러분들 주저앉진 않잖아요. 아 한 명 있구나. 대박이에요. 와. 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도전이지? 저는 도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 만든 코너가 있습니다. 일명 마법의 안무. 저희가 코너 시간에 새로운 민무. 샤프하면 쇼프이 뭐예요? 예? 아, 메이크업 고치시는 시간이죠. 아. 이번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안무인데 노래만 바꿔서 이 안무가 되는지. 예전에 샤이니가 6억을 노래를 샤이니 안무가 이제 딱딱 맞는 거예요. 레드벨벳의 안무에 다른 곡이 과연 붙느냐? 안 붙느냐? 네. 네. 저희가 막 어거지로 붙이진 않습니다. 예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 뭐죠? 러시아 룰렛. 버블팝 노래 러시아 룰렛입니다. 맞아. 잘 붙네. 자, 머리와 몸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러시안 룰렛 안무와 노래가 딱 담겨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버블팝 춤을 추는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러시안 룰렛 춤을 추고 있는데 버블팝 할 수도 있거든요. 러시안 룰렛 안무와 버블팝이 어우러지는지 심사판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음악 주세요. 매직 댄스. 언제부터 시작하지? 지금 시작했었어. 있나 그런가 봐요. 자, 네. 여러분께 특별한 네.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체험이요? 화장을 고칠 수 있는. 축하합니다. 화장을 고칠 수 있는. 축하합니다. 시간을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화장 고칠 시간 드립니다. 레드벨벳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SM 사장님이 쏜다. 쇼미더 수가. SM 사장님이 쏜다. 쇼미더 수가.
이런 거 뭐 회장님이죠. 아, 그럼요. 카드는 뭐 회장님이죠. 예. 아, 이번 코너는 지하 3층을 방문하는 아이돌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아, 코너입니다. 아, 원래는 이제 그 예. 예, 쇼미더 사카거든요. 네. 아, 사카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SM 대표님을 좀 더 우대해드리는 마음으로 사장님의 이름을 넣은 쇼미더 수카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아, 법인카드 아니고요. 개인카드죠. 이번에는 쇼미더 수카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들 확인해보세요. 자, 제가 확인하면 되죠, 뭐, 예. 아이고! 자, 여기. 자, SM의 예, 영원의 회장님이시죠. 이수만 선생님의 숫자를 타서 수카입니다. 그 안테나 뮤직의 유희열 사장님이나 미스티, YG의 양현수 사장님도 우리 그 소속 직원분들을 위해가지고 개인카드를 쓰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이수만 선생님의 카드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아, 미리 말씀드릴 거는 네. 일단 지금 저희는 저질러 보고 아직 얘기가 안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저질러 보는 거예요. 왜? 아~ 네, YG에서도 사줬고 JYP도 사줬는데 다 사줬는데 SM 안 사줄 거야? 회장님 안 사줄 거예요. 우리 애들 애들 나오고 안 먹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예? 네? 자, 우리 그 이수만 회장님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베푸시는 분입니까? 안 베푸시는 분입니까? 야, 입술을. 야, 조이, 나 방금 봤는데 입술을. 어? 아, 아짜로 갈라놓고. 항상 베푸시죠. 베푸시죠. 네. 혹시 이수만 사장님 전화번호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직접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죠? 전화번호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있는데?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네. 슬기. 진짜? 네. 무슨 말이면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나야? 아, 이게 아마 야, 예전 번호. 야, 내가 그렇게 이상하냐? 아, 있는데. 아니, 예전 번호. 어렵잖아요, 사실. 네. 여기 매니저분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네요. 네 분 계십니다. 1, 2, 3, 4. 아, 네 분. 매니저님, 이수만 회장님이라면 충분히 멤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만한 분이죠? 예! SM 매니저 소리 질러! 아! 예! SM 매니저 소리 질러! 아! 이수만 사장님이 소름 돋고 왔다! 소리 질러! 질 수가 없어. 자, 저번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수만 사장님 미스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각자 선물을 정해봅시다. 일단 지르는 거죠, 뭐. 아, 진짜 크게 지르는 거예요? 웬디. 어떤 거요? 저는 두 개 말해드릴까? 아, 한 가지. 약간 연결돼 있어서. 아, 일단 들어놔 볼게요. 작곡을 한번 해볼게요. 미디 하는 미디 장비? 자, 네, 장비랑 아, 키보드. 아니, 사장님. 놀고 즐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겠다. SM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겠다는데. 가능합니다. 미디. 사장님,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오케이셨고요. 네. 슬기는? 저는. 노트북 말고 컴퓨터. 데스크탑. 데스크탑. 네. 그래픽카드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게임하고. 게임용. 한 번도 제가 게임을 잘 안 해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대주연장? 저는, 아, 제가 CD를 샀는데. 예. CD 플레이어가 없더라고요. 아니, CD요? MP3도 아니고?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CD 플레이어. 알겠습니다. 자, 예리 씨. 예리는? 저는, 저도 데스크탑이요. 아, 데스크탑. 게임용 데스크탑. 네. 예, 예, 예. 조이는요? 저는 저희 방이 너무 좁아요. 아, 키워달라고요? 지금 베란다 확장처럼. 아니면. 넓혀줄. 아니면 방이 너무 좁아서 옷이 많은데 옷을 넣을 데가 없어요. 옷장? 네, 옷장. 아. 어쨌건 그 방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네. 수납공간. 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게임을 통해서 1등 하신 분만 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에게만 우리 이수만 사장님께서 은혜로운 선물을 베풀 네, 겁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쇼미더 어스카 루키 루키 여기 슈퍼 루키 루키 뭐라고요? 요즘 아이돌 사이에서 아주 핫한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연기하는 어플이라고 하는데요. 아,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나 핸드폰 되게 소중해.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귀여워. 귀엽게. 귀여워. 사랑스럽게. 귀여워. 깜찍하게. 귀여워. 멋있게. 아, 여기 지금 굉장한 난리예요. 네. 그리고 그 SNS도 많이 올라오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혹시 해본 분이 있습니까? 저희 방금 나온 분. 네. 아, 저 분을 했어요? 네. 아, 저희예요. 우리예요.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주세요, 저예요. 주세요. 누구예요? 저예요, 저요. 근데 나 진짜 곤란하다. 나는 저기 누군데? 저, 나 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저 저거 보정해도 안 했어요. 아, 너무 웃기다. 그래서 몰라봤나? 오늘 깜짝 놀랐네, 진짜. 저희입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 예리랑 저희가 좀 유리하겠네요. 아, 하지만 심사는 저희가 한다라. 저희가 한다라고요. 네. 아, 우리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동선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잘 끼어가시고 거기에 맞춰서 립싱크를 해주세요. 네. 네. 어렵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해본 사람부터. 해본 사람은 조이부터 갑니다. 조이 잘 보세요. 자, 시작. 오빠, 제가 오늘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 오빠 불찍은 바라보는, 조인을 바라보는 내부의 표정이. 아니,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웃긴 거거든요. 이게 혼자서 핸드폰 들고. 조인 씨, 그러면 진짜 많이 하는 느낌이 하루에 400개씩 하나 봐요. 죄송해요. 선수 느낌이 납니다. 선수? 아니, 그냥 저 모든 어플에 있는 걸 다 해봤죠. 거의 다 해봤거든요. 예리 양, 언니들한테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실 생각 없어요? 아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언니들은 그래요? 안 해요. 안 해요? 재미없, 이런 거 하면 재미없어요? 언니들은? 아니,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너무 잘하니까 그냥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그냥. 야, 얼굴은 독특합니다. 예. 네. 자, 예리 양. 네. 해봤다고 하니까 기대됩니다. 예. 갑니다. 준비, 시작. 여보리는. 시작. 여보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여보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후루리한테는 땅깡아지를 줄 거야.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야, 거의 잘한다. 두 글자가. 야, 두 글자야. 아이고. 뻔하면 다 진짜 어렵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에이스죠. 예. 예. 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 갑니다. 자, 준비. 시작. 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아, 여자 칠 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하는 아, 여자 칠 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하는 거라고 그니까는 애라도 힘들어. 하겠다, 이거 어떡하냐? 아이린 씨는 직접 목소리 육성을 내면서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하는 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렵네. 이거는 포인트가 뭡니까? 이 단계별로 변화를 줘야 돼요. 아, 얼굴 표정을?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나. 제스처나. 네, 귀엽게. 귀엽게. 아니면 진짜 귀엽게 하고. 멋있게 하면 멋있게 해야 되고, 사랑스럽게 하면 사랑스럽게 해야 돼. 아, 알겠습니다. 자, 클레오파트라, 아, 우리 슬기야. 준비, 시작. 하나 줘? 그러면 하나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귀엽게. 사랑스럽게. 깜찍하게. 멋있게. 멋있게. 근데 사실 저도 이 어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애들이 하길래 저도 혼자 해봤어요. 언제 해봤대? 해봤구나. 언제지? 아니 혼자 하고 이제 거기에 일반 분들이 올라오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봤는데 다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 가장 부끄러워하는 웬디입니다. 웬디 잘하죠. 웬디 천장 연기 잘해요. 자 시작. 아 억울하다. 오빠, 나 치즈버거 먹고 싶어요. 오빠, 나 치즈버거 먹고 싶어요. 치즈버거, 아빠 혼자 치즈버거. 나 치즈 대따 좋아하는 거 알지? 아빠 혼자 치즈버거. 나 치즈 대따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치즈 드자. 아, 해봤네. 해봤네. 아, 해봤어요. 해봤죠? 아, 화장실에 들어갔어. 아니, 왔어. 세기가 되게 자주 하는 애교예요. 나 띠드버거 먹고 싶다고. 아, 야 이게. 해봤어. 근데 생각보다 언니들이 좀 애교가 없네요. 어. 네? 동생들은 애교가 많고. 아니 왜냐면 딱 봐도 요렇게 동생 나이는 되게 뭔가 신기한 게 많고 호기심이 많고. 둘이서 혼비처럼 잘 뭉치네. 이번에 준비됐어. 그러니까 루키 연기 슈퍼 루키는 자 과자 우리 예리. 감사합니다. 예리. 돌멩이를 줄 거야. 그리고 자 김수만 사장님 우리 예리 형에게 데스크 탑을 선물해 주소서. 자, 다음 갑니다. 자, 쇼미더 슈카! 이번 대결은 지하 3층 말 달린다! 자, 우리 이수만 선생님께서 이제 가수 시절에 대단한 동화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명한 별명이 있었습니까? 뭡니까? 이수만 사장님 별명 모르세요? 세 분이 함께 어울려서 다녔죠. 트리오였는데. 트리오. 컨트리 아이들? 컨트리 아이들? 자. 이수만 사장님은요, 우리 그 이문세 선배님, 그리고 유열 선배님하고 함께 마상 트리오라고. 마상 트리오? 예, 이렇게 대단했어요, 그때. 그 마상 트리오로 진짜 한 해를 그으셨던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한 게임입니다. 나와주세요. 자, 보이시죠? 이게 말이거든요, 아시죠? 머리띠를 하시고, 지금부터 통통통통 뛰면서 상대방의 머리띠를 벗기면. 자, 갑니다. 여러분! 최후의 머리띠가 살아남는 사람이 이수만 선생님. 이수만 선생님의 선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됐죠? 아니, 이걸 어떻게 가야 돼? 왜 안 돼? 나 왜 이래? 자, 웬디 씨. 나 왜 이래? 자, 웬디 씨. 웬디 씨. 아, 저기. 그리고, 아니, 어디로 아, 그리고. 자, 준비. 어떻게. 시작. 지금 누가 봐도 조이가 지금 치고 나가거든요. 조이가 강력한 우승 후보거든요, 지금. 2차전 옷장이 걸려있어요, 조이야. 그 옷장에는 조이 옷만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조이의 선택은 누구 것인지 다음 발견선. 아니야, 나 보지 마. 나 보지 마. 아, 치열하죠, 지금? 자, 과연 누가 조이를. 아, 어, 야! 이럴 때 들어와야죠. 이럴 때. 이럴 때 들어와야죠. 이럴 때. 아, 이 세상 1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이 1등입니다. 자,
야, 창과 방패의 대결. 아, 대단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끝인데. 아니에요, 예. 또 몰라요. 제일 세,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나왔어요. 갑니다. 아, 무서워. 언니, 누님 무서워. 자, 언니냐. 아, 무서워. 언니, 누님 무서워. 자, 언니냐, 동생이냐. 아, 야, 빨라요. 동생이냐. 아, 야, 빨라요. 야, 야, 야. 다음에 가, 다음에 가. 조이 안정적입니다. 안정적. 어, 야, 아이린 좋아요. 아이린 잽 좋아요, 잽 좋아요. 아, 잡혔어요, 잡혔어요. 여기가 너무 과열됐습니다. 떨어졌어요. 경고입니다. 자, 경고예요. 경고. 마지막입니다. 아, 나 오늘 무서운데. 아, 결혼해서 나가. 아, 나 오늘 무서운데. 아, 결혼해서 나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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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래, 저래. 아, 갑니다. 아, 긴장감. 갑니다. 이 긴장감. 나 찬방이냐, 한방이냐. 긴장감. 갑니다. 이 긴장감. 나 찬방이냐, 한방이냐. 아!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역시 이변 없었습니다. 에이스는 에이스입니다. 네. 옷장을 얻어냈네. 조이 대단한 전투력으로 옷장 득템. 자, 조이가 네 명을 보냈습니다. 혼자서 조이 혼자 네 명을 보냈어요. 아, 자 다음 게임 갈게요. 자, 마지막 대결입니다. 쇼미더 슈퍼 고요성의 레킹. 자, 지금까지 상품을 타신 분이 조이, 예리. 그리고 예리, 막내 라인들이 탔습니다. 우리 언니 라인들 솔직히 아, 얼마나 지금 화가 납니까? 그죠? 또 네. 둘이 콤보들이 탔어요. 네, 또 한 방을 쓰는 친구들끼리 예. 옷장도 서로 나눠 쓰고 컴퓨터도 같이 하면 이러면 얼마나... 아. 저기 언니들, 얘들이만 이러면 좀 약간 소외감 느껴요, 어때요? 아니, 예, 귀엽습니다. 저녁? 네. 아, 이번에는 언니들도 상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야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단체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이번에 성공하면 다섯 분에게 모두 다 선물을. 와. 오. 예. 아, 고현 선생님 잊지 마시죠? 나. 단어 다섯 개 중에 네. 세 개만 성공하면 네. 쏩니다, 이수만 사장님께서. 오. 쉽죠? 네. 네. 여러분 써보세요. 지금 써보세요. 위에서 사셨나? 찍고 싶고. 예쁘다. 나와있다. 갑니다. 예리야 갑니다. 준비 시작. 왜 저기 차? 왜 저기 차? 개. 개. 에? 개. 새. 개. 새. 개. 새. 개. 새. 저 개, 새 이렇게 붙으면 이상하거든요. 개 빨리 다음 거 해주세요. 개! 개! 네 글자를 넣는다는 말을 써주세요. 르! 네 글자를 그냥 해버려. 네 글자를 동시에 말해. 개! 르! 마! 뉴! 대구 박수? 대구 박수? 대구 박수. 개! 이게 뭐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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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 르! 지! 르! 이! 르! 얘다! 네네네. 시간이 없어요. 개를 마뉴. 자, 자. 망했다. 개울 박수. 진해도 어디 없어. 몰라. 개울 박수. 아주 박치? 뭐야? 괴물 박수. 개울 제주 박수. 박수. 제주 박수. 제주 박수. 제주 박수.
얘 잘 듣네. 제주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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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야, 네가 프레시야. 제주박주. 제주박수. 제주. 제주박. 자, 갑시다. 제주박주. 제주감귤인가? 제주감귤인가? 자, 갑니다. 제주감귤이요? 제주박주. 생각나. 자. 제주박주. 생각나. 자. 자, 아이린, 카메라 보고 또박또박 말씀해주세요. 소중한 귀예요. 예. 아, 뭐야. 제. 제? 제. 제게? 제주감귤. 제주감귤? 자. 제주감귤. 제주감귤? 자. 제주감귤? 세기, 뭐였죠? 제주박주? 제주박주. 자, 웬디? 제주박수. 제주박수. 개물박수. 개물박수? 예. 정답은? 게르마늄. 게르마늄. 아, 야, 너 다시 쓰고, 아, 야, 너. 내가 보니까 얘네 둘이야. 얘네 둘이 심각해.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심각한데 둘이는 되게 즐거워요. 나 어디로 갈까? 아, 진짜 친구들이. 내가 문제를 낼게. 네. 아니, 언니가 이 모양이 진짜 정확해. 아, 일단 첫 전날부터 잘해야 돼. 여러분,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네. 아, 얘네가 맨 마지막이라서? 뵙기만 하면 되니까. 갑니다. 자, 쉬운 겁니다, 이번에는. 시작. 아이고. 자, 갑니다. 아. 1. 1. 길. 얘도. 2. 길. 얘도 만만치 않네. 1. 리. 썩. 이. 조. 어. 1. 리. 썩. 썩. 이. 조. 어. 1단이죠? 제도. 일석이조. 오, 자, 예리. 일. 뭐야? 일석이조. 오, 오케이. 일석이조. 오, 자, 자, 정답 저기 보고 말씀해 주세요. 제발, 맞춰. 스타이다. 일석이조. 일석이조. 쉬운 거 드릴게요. 꼭 쉬운 여러분 거야? 쉬운 거 갈게요. 어. 시작. 아이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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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송. 콩. 통. 아, 헷갈리네. 콩. 콩. 달. 달. 콩.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맞다. 아, 세. 야. 알. 알. 콩. 코. 달. 날. 콩. 알콩, 알콩. 알콩, 달콩. 알콩, 달콩. 알콩, 달콩. 자, 자, 자. 제발. 알. 제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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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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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계세요. 쌤이세요? 쌤이세요? 정답은? 네. 알콩달콩. 알콩달콩. 아예, 아예 뭐였죠? 아예 뭐야, 왜죠? 알록달록. 알록달록. 정답은? 아니야? 알콩달콩. 저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되면 마지막 승부입니다. 아, 에이스야. 아, 에이스야. 아, 에이스야. 찾았어, 찾았어.
잘했어. 아, 어떡하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죠요? 쉬운 거죠요? 갑니다. 아, 쉬운 거네.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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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잘하네.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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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자를 정치 헷갈릴 거야. 첩. 첩. 삼. 중. 오케이. 오. 첩. 첩. 삼. 중.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 자, 너무 쉽다. 정답은? 첩, 첩, 산, 중. 아, 안다는 듯이.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 자, 너무 쉽다. 정답은? 첩석상중. 뭐요? 뭐요? 첩석상중. 뭐요? 뭐요? 첩석상중. 야, 그게 뭐야? 잠시만. 헷갈려요. 자, 한 번밖에 못 들었어. 한 번밖에 못 들었어. 한 번 더 해줄까요? 한 번 더 해줄게요. 왜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하세요? 한 번 더 해줄게요. 한 번밖에 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들었는데. 네, 지금 이게 마지막에. 아, 이게. 자, 음악 들어주세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돼. 첩. 첩. 산. 빨라. 첩첩산중. 뭐야, 잠 좀 물어보자. 한 개 진짜 빨리 하지 마요. 빨리 하지 마요. 첩첩산중. 첫 번째 글자 뭐? 첫 번째 글자 뭐? 첩. 첩. 두 번째. 똑같은 거지. 첩첩산중. 두 번째. 똑같은 거지. 첩첩산중. 아, 얘. 아, 뭐하는 거야. 얘 완전 꼬이네. 아, 진짜. 첩첩삼중. 저기요, 척이라고 그랬잖아. 아니요, 척. 아니, 얘가 지금 아니 고정기를 끼고 있어. 아니겠는데. 아니야, 맨 처음부터 첩첩삼중이라고 말했어. 정답은 뭐라고요? 첩첩삼중. 첩첩삼중 정답! 야, 우리가 진짜 많이 봐줬다. 이수만 형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방송에서 강곡하게 예, 말씀드립니다. 이수만 사장님이 이렇게 올 한 해 열심히 해준 우리 레드벨벳 친구들에게 옷장, 데스크탑, CD 플레이어, 예, 예. 미디 가능한 노트북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아, 자, 우리 픽업으로 1년 2개월 만에 돌아왔던 레드벨벳. 야, 정말. 오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오늘 함께 했는데. 자, 아이리. 네, 1년 2개월 만에 나온 저희 레드벨벳. 정말 재밌게 놀고 가고, 저희 5명 다 선물을 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픽하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만에 뵙습니다. 네, B 정지훈입니다. 저 앨범 나왔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앨범 홍보를 하고 가겠다라는 네, 그런 정지훈 상태로. 아, 조건들이 또 저 주간 아이돌에는 있습니다. 네. 아, 사실 죄송한데 되게 많이 날리네요. 많이 신경 쓰시면 벗고 할게요. 아니, 댄스 신고 시량이 있었습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다렸지 이 노래. 여기 있는 스태프들 중에 90%가 부트를 눌러서 앨범 홍보 슈퍼 부트를 받아서 앨범을 안 낼 거니까 이걸 방송에 내든지 말든지 주간 아이돌 내 친구 모두 소리쳐놔 중간에는